자, 내 일정 미리 보기 오늘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오늘 뭐 조금 충격을 받으면서 출발을 했는데 자, 내일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내일도 좀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막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요인이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시장도 보면은 사실상 뭐 지수를 크게 이끌었던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쪽이 쉬어가는 흐름들. 물론 반도체로 봤을 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줬지만 하지만 좀 견조했을 뿐이지 지수를 이끌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 네. 2차전지도 보면은 사실상 중요 라인대를 돌파하다가 실패하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도 보면 낙폭이 너무 과하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 쪽에서 낙폭이 크게 나오고 네. 있다 보니까 사실상 2차전지 쪽 에 대해서도 투자 심리가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관련했을 때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장세가 주도주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줄 만한 섹터가 없다 보니까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예탁금도 줄어들고 있고 신용잔고도 좀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지금 장세로 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그런 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장도 보면은 코로나라든지 바이오 섹터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로봇 쪽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 수급이 AI 쪽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HBM이라든지 관련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가 뚜렷하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수급에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가는 그런 장세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는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혹은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수가 조금 더 눌렸을 때 천천히 분할적으로 담아보시는 전략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이번 주에 좀 변동성이 나올 만한 요인이 7월 CPI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죠. 관련했을 때 좀 아무래도 결과에 따라서 단기 방향성도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8월 15일 전후로 실적 발표가 모두 다 끝나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방향성을 뚜렷하게 정하기보다는 지수보다는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에 따라서 좀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다시 좀 빠져들고 있습니다. 명확한 주도주나 섹터가 없기 때문에 계속 굉장히 빠른 순환매들이 돌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도 저희가 결국에는 수익을 올리려면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또 내일장에서 어떤 업종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AI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데 AI 관련 테마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지금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은 어떤 섹터가 올라왔을 때 꾸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단발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쵸? AI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슈가 되고 움직임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뭐 관련했을 때는 뭐 AI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추세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쪽이 있지만 A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벤트도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업종이 좀 강했어요. 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쵸. 이런 쪽이 강했었는데 사실상 뭐 카카오보다는 네이버의 상승에 따라서 다른 종목군들이 함께 움직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오늘 뭐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뭐 실적이라든지 AI 관련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되면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만큼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더해서 8월 24일에 네이버 하이퍼글로바 X가 공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 AI 관련 모멘텀이 네이버 하이퍼글로바 X가 출시되기 전까지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8월 23일이에요. 공교롭게도. 관련했을 때 네이버 쪽에서 하이퍼글로바 X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엔비디아 쪽에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AI 쪽에 대한 기대감 붙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I 쪽에 기대감을 크게 가졌었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물론 챗GPT도 있긴 합니다만 엔비디아 실적이 1분기 때 너무 잘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우리 1분기 실적보다 2분기 실적 더 자신 있다. 지금도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증권가라든지 관련했을 때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AI 관련 이벤트를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거기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라든지 관련했을 때 생성형 AI 관련했을 때 계속 투자를 하는 모습들 보고 있고 MS를 선도를 했을 때 애플이라든지 메타 쪽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면은 관련했을 때 AI 관련했을 때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AI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의 흐름도 뭐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 24일에 이제 네이버가 클로버 X를 공개할 것 같고 그 즈음에 또 엔비디아 실적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한번 AI 흐름 잘 타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은 그럼 뭘 볼까요? 저는 스플리토라는 종목을 플리토. 가지고 왔는데 네. 그 언어 데이터를 판매하는 이제 기업입니다. 네. 관련했을 때 네이버 쪽이랑 연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이버와 제휴를 맺은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네이버 하이바 클로버 X가 공개가 됐을 때 특히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국내에서의 점유율 우리가 네이버 하이버 클로버 X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이제 뭐 바드라든지 챗GPT 같은 경우에는 영어 기반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쓸 때 한국말을 제대로 번역을 잘 못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한국말 기반의 AI가 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점유율을 계속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점에 있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관련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주식을 우리가 사고 파는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접근을 해본다면 플리토라는 기업도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관련했을 때 관련했을 때 AI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언어 데이터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대다수의 AI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네. 그 점에 있어서 앞으로 실적이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는 쪽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플리토 같은 경우에는 언어 데이터뿐만 아니라 네. 번역이란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보게 됐을 때 실적 같은 경우도 좀 잡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네옴시티 관련했을 때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바로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네,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1,5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플리토를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AI 관련 종목으로 역시 시장에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플리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김시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